열병 벨설공의 강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졸 검정고시 영어 2018년 1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스피드 기출문제 풀이 2018년 1회 한번 가보시죠. 예. 유튜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홍해 두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마라톤인들께서 고졸 검정고시를 많이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잠자리에 드시면서도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면 영어, 그렇죠? 잠이 잘 안 오실 때 귀에 꽂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시라고 고졸 검정고시 영어 텍스트 전문을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끝나면 중졸 검정고시 영어도 텍스트만 발췌해서 해석본과 함께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애용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중졸 영어 검정고시 1회차 1번 문제 살펴보시죠. 좀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단어 포함 문제죠. 자, 이 문장에서 뭐가 있을까요? Bear, bear, cow, elephant, fox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이 전체 4개를 포함할 수 있는 건 뭐냐? 아주 흔하게 봤던 게 cow와 fox입니다. cow는 송아지, 그죠? 소, 그죠? cow, fox, 여시, 여우. 그들은 다 animal이죠. 짐승들. animal, 동물이죠. 간단한 문제였죠. 자, bear, 곰, elephant, 코끼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요. 단어의 관계를 묻는 문제죠. 항상 이 문제는 뭐라고요? 대소 관계냐, 포함의 관계냐, 그죠? 그 다음에 동의어 관계냐, 반의어 관계냐입니다. 약간의 이제 단어 실력을 요구를 하는데요. 중1 수준의 단어, 요새 같은 경우는 초등영 단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좀 어렵죠, 그러시지. 실제로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wet, 젖은 축축한, dry, 건조한. 얘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반대 관계죠. 그 다음에 noisy, 시끄러운, quiet, 조용한. 얘도 반비례 관계죠. 비례하지 않아요. 반대 관계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3번 true, false, 사실 참, 참, false, 거짓, 반비례 관계죠. 하지만 4번의 smart, clever는 둘 다 동의어 관계입니다. 스마트폰, 똑똑한 폰이죠. clever한 폰, 둘 다 총명한, 영리한이란 뜻입니다. 정답은 유사어, 동의어 관계에 있는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네, 3번 볼게요. 대화에서 B가 찾고 있는 것은 그랬는데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되죠. 이 문제의 유형은 최근에 등장한 2018년을 중심으로서 보자면 등장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그런 시험 문제예요. So what are you looking for? I'm looking for the bag with a flower in it. 이 문장에서 핵심은 여기 있잖아요. With a flower on it. 그 위에 꽃 한 송이가 있는 이게 키워드니까 꽃을 찾으시면 됩니다. 꽃, 1번이요. 꽃 없고요. 2번 새가 있잖아요. 탈락. 3번 꽃이 여기 있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여기서 looking for는 찾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예. The bag with a flower in it 하면 그 위에 꽃이 있는 가방이라는 뜻입니다. 되시죠? 나머지 단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대화의 빈칸 문제가 4번에서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 문법 문제죠. 단순 의문 문장인데요. 이러한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자, A, B. 선택지 I am, I can't, he is, you aren't 해서 이 문제는 키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 can으로 물어봤잖아요. 자, can으로 물어보면 무조건 답에는 yes, can, no, can't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can으로 물어보면 can으로 답해야 돼. 선택지 1, 2, 3, 4번 중에 can이 들어가 있는 답은 몇 번? 선택지 2번에만 있어요. 근데 can이 아니라 can't라고요? 당연하죠. no, 부정했으니까. no, can't. yes, can. 답은 2번입니다. 다시요. can으로 물어보면 can으로 답한다. 그럼 쌤이요. do로 물어보면 do you?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do나 don't가 나와야 되겠지. does he는요? 당연히 답에는 does나 doesn't가 있어야 되죠. 선생님 애매하게 아리까리하게 뭐 바꾸자 꼬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로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나쁘게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내용 볼까요? Can you make a paper rose? 당신은 만들 수 있나요? 장미 종이로 된 장미꽃을? No, I can't. 아니요, 할 수 없어요. I can only make a paper boat. 나는 오직 만들 수만 있을 뿐이에요. 꽃으로 된 새를 paper boat.
종이로 만든 새가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꽃새 좀 이상하죠? 아니, 종이새 예, 종이로 적은 새가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좀 별표하시고요. 자, 키워드. 5번 문제를 어법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에서 부가의문문이라고 검색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슨 의문문? 부가의문문. 맞죠? 의문문이 문장 뒤에 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부가의문문이에요. 예, 키워드 뭐? 부가의문문. 네, 이걸로 검색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장. They are great actors. They? Yes, they are. 예, 키워드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장에는 비동사 are 두 개 쓰여있다는 거예요. 부가의문문. 여기에 대한 뭔가 좀 감은 좀 있으셔야 돼요. 정확히 외우진 않았더라도. 아시죠? 이 문제를 풀이하는 요령은요, 문법을 열심히 외워서가 아니고요, 키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가의문문의 문제는요, 주어진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동사. 동사가 are가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비동사 are가 있어야 돼요. 아니,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are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럼 여기에요, 예, can이 있다. 요? 여기도 can이 있다. 그러면 뒤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can이든 can't이든지 간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택지에. 자, 그게 공식이에요. 자, 주어진 문장에 they are great actors와 대답에 yes, they are. 비동사 are가 두개 있으니 선택지 1, 2, 3, 4번 중에 비동사 are가 들어 있는 선택지는 2번밖에 없네. are not라고요. 그죠?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 좀 볼게요. 부가 의문문의 형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부가 의문문의 맨 뒤에 주어와 일치합니다. 그렇죠? 수 단어 한 단수든 복수든 일치해야 돼요. 두 번째 본문에 쓰여 있는 동사가 부가 의문문의 형태와 또 연계성이 있는데 주어진 문장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뒤에는 마이너스, 즉 긍정인 경우에는 뒤에는 not을 붙이고요. 앞에 있는 동사가 부정인 경우에는 뒤에 not을 빼면 됩니다. 서로 반대의 관계예요. 뭐이 정도로만 이해하시죠? 야, 핵심. 비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부동사가 있는 답을 골라라. 예, aren't. 해석은요. They are great actors. 그들은 멋진 훌륭한 배우야. Aren't they? 이죠? Aren't they? 그렇지 않니? 라고 해석하고요. Yes, they are. 예, 그래요. 라는 뜻입니다. 예,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이어 동사, 조동사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기 헤르베터 있죠? 헤르베터. 요거를 좀 공부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헤르베트가 어떻게 조동사예요? 예, 조동사, can, will, may, must 이런 게 익숙해 있다면 헤르베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동사의 법이 들어가 있어요. 예, 헤르베트는 뭐뭐 하는 게 낫다. 뒤에 동사 원형 쓰죠. 이거는 이 헤르베트의 뜻을 아르셔야만이 풀수 있는 문제예요. 본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답은 better예요. 취약형은 apostrophe d인데요. 예. 헤르베트의 줄임말입니다. My arm hurts. 내 팔이 아파요. I think I exercise too much. 내 생각에는 내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운동을 한것 같아. 그랬더니 You had better see a doctor today. 자, see a doctor. 예, 의사를 오늘 만나는 게 낫겠다. 그쵸? See a doctor. 의사를 만나서 뭐해요? 야구예요? 예, 진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see a doctor는 진찰받다라는 뜻으로도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답은 You'd better see your doctor today. 예,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전치사와 이제 동사와 부사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동사와 전치사, 이어 동사 두 개로 이루어진 동사인데 단어인데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수거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add off from with인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I need to get blank. 그죠? The bus at the next stop. At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에서 나는 버스를 다음 정거장 버스를 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거예요. 자, 뭔가 버스를 타다 할 때는 get in, get on 이런 표현을 쓰고요. get in이나 get 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내릴 때는 off라는 표현을 써요. off, get off. 그렇죠? get off. 그렇죠? 어디에 대해서 내리다. 이건 수고의 문제예요. 외우시는 거예요. 그다음 when you enter the room, 너가 방에 들어갈 때 당신의 신발을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라는 표현. 걸치고 있는 그 wear들을 좀 벗어 제낄 때 우리는 take off라는 표현을 씁니다. take off. take off. 벗다.
벗어던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get off, 내리다. get in, 타다. get on, 타다. take off, 벗어버리다. take off, 벗어버리다.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외우셨어야, 수거를 외웠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했다. 예. 7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8번 보겠습니다. 자, 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어려워요. 일치하는, 나머지 네 개가 일치하지 않고 하나만 일치하는 건데, 이거 문제가 변형된 게 뭐, 비교급 문장이에요. 최상급. 자, 8번 별표하시고요. 이 문제 풀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비교급 키워드예요. 검색 키워드를 비교급 또는 최상급 또는 형용사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키워드,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좀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다면 기출문제요. 최소한 2015년도부터 2020년 이해까지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비교급으로 등장한 그 어휘들, 그것만이라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죠? 예. 공부하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좀 스피드하게 나가보겠는데요. 이런 표가 나오면은요. 이런 표에서, 자, name, 이름, height, 신장이라는 뜻인데요. 키, 높이. 예,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단위입니다. 센티미터. 가장 작은 숫자와 가장 큰 숫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1번. 소라라는 친구는 155cm 키고요. 인수는요, 170cm예요. 근데 그 사이를 봤더니, 인수가 1바로 제일 키가 크고 170, 미나가 두 번째, 지호 세 번째, 소라 네 번째. 키가 가장 작은 선수는 소라, 가장 큰 녀석은 인수인데, 이 문제는 비교급과 최상급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 1, 2, 3, 4번을 보면 1번 소라와 지호를 비교하고 있고, 그죠? 3번 미나와 지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보세요. 본문 보시죠. 정답은 4번인데요. Sora is taller than Jiho. 소라는 더 크다. 이 부분이 더란 말이죠. 더 크다. 누구보다? 지호보다. 소라가 지호보다 더 작지요. Smaller, shorter 해야 되죠. 키가 더 작으니까 shorter 해야 됩니다. 틀린 거죠. 네. 2번. Jiho is the shortest. 최상급이죠. EST가 붙었으니까 우리말의 가장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Jiho는 키가 가장 작다. 틀렸죠.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구? 소라잖아요. 예, 틀린 겁니다. 3번 미나 is shorter than 지호. 미나가 지호보다 더 키가 작다. 미나가 지호보다 키가 더 크죠. 아, 탈락이죠. 예, taller 그랬어야 됩니다. 정답은 1, 2,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지. 예, 인수 is the tallest. tallest. 인수가 가장 키가 크다 했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죠? 자, 9번. 대화의 빈칸에 들어가 A의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네요. 자, 이 문제 우지 풀어야 될까요? 전체 다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겠지만, 질문이 정답이니까, 질문이 문제니까요. 대답을 보면 되죠. 대답을 봤더니, Yes, please. I'll have one egg sandwich and one orange juice.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에그 샌드위치 하나, 오렌지 주스 하나, half. 오렌지 주스 하나, 에그 샌드위치 하나, 이거 주문할게요. 이거 먹을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주문하시겠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내지는 뭐 드시겠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1번, how much? 돈이 얼마예요? 탈락. 2번, where do you live? 어디서 사니? 장소 물어봤으니까 탈락. 3번, what is your hobby? 취미가 뭐니? 탈락. 생활영어죠? May I take your order? 이런 표현이죠.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Yes, please. 네. 이렇게 되죠. 정답은 4번. 10번이요. 대화의 주제 문제죠. 자, 이런 10번과 같은 짤막한 문장에서 주제는요, 100% 처음에 나와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 주제 문장이 주제 문제인데, A번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A번에,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자, 무엇을 너는 하였니?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예. 앞으로 이 글은요,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를 얘기해야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정답은 지난 주말에 한 일입니다. 그죠? 예, 답이 딱 첫 문장에 넘어갈게요. 예. 11번부터 13번까지 대화의 빈칸 문제인데요. 자, 전형적인 예의, 전형적인 늘 나왔던 그런 문제죠. 뭐, 의문사를 물어보는 말.
선택지 볼까요? Which is what when인데, 에, 정답이 4번.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결정할 수 있느냐? B의 답을 보고 결정합니다. It usually opens at 10 a.m. 그것은 보통 열어요. 오전 10시에 시간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시간을 물어봐야 돼. 시간과 관련된 음사 when밖에 없잖아. 뜻은 왠제죠. when 뜻이 뭐라고? 왠제. 그죠? 왠제. 언제. 에,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When does the art museum open? 자, 언제. 그죠? 언제. 에, art museum은 이게 예술 박물관이 아니고요. 그냥 미술관 정도로 보세요. 언제 그 미술관은 엽니까? 그죠? 그런 표현이죠. 그것은 보통 오전 10시에 열어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예, 12번 보겠어요. 12번에 역시 음사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두개 연속 나왔죠? 자, weather, 날씨고요. 예, foggy, 예, 안개가 잔뜩 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어떻니라는 표현을 써야 될 때요. 어떻니, 날씨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예, 오늘 날씨 어때라는 표현할 때 how라는 음사를 쓰죠. How is the weather today? 외우세요.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 어때요? 그렇죠? How are you처럼 어떤 니라는 표현처럼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의문사죠. 어? Yeah. It's foggy. 안개가 잔뜩 꼈네. 이런 표현이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이요. 13번이 장황하죠? 13번.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13번 왜 어렵냐면 중학교 2학년 이상 과정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검색 키워드,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의 용법 중에 경험 용법이에요. 머리가 혼미해지잖아요. 뻑 잡아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이 문제는 풀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답 보세요. No, I have not. No, I haven't. 주어진 문장에, 선생님이 색깔 연하게 했잖아요. 이런 뒷부분 몰라도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대답만 보고 질문의 의문사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치 can으로 물어보면 can으로 답할 수 있듯이 말이죠. No, I haven't 했으니까 대답하는 말에 no, have not이 있으니까 핵심어 have란 말이죠. 예, 이걸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에는 have가 들어있어야 돼요. 정답 몇 번? 1, 2, 3, 4번 중에 have. 예, 이걸로 풀수 있어요. 꼼수로. 예. Have you ever been to Paris? No, I haven't. I'd like to go there someday. 이런 표현이요. 자, 여기서 심화학습 나가자면 현재 완료 용법 그런 말이 어렵다면 그냥 have been to 장소가 나오면 이 뒤에 장소가 나오면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다녀왔다 또는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에, 묻는 말에서 have로 물어보게 되면 have been to로 물어보게 되면 대답도 yes I have 또는 no I have not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은요 이거 함정이에요. 이거 뒷부분 안 읽어도 돼요. Have, blah, blah, blah. Yes, I have. No, I have no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3번. 이 정도로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Okay. 14번. Book review에서 알수 없는 거 그랬죠? 이런 거는 던져주는 문제라고 그랬죠? 알수 없는 거, 뭐뭐가 아닌 거, 이런 것은 선택지 4개 중에 3개는 분명히 거론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다음에 북 리뷰가 뭐냐고요? 그게 북 리뷰라는 말은 다시 보는 거예요. 복습, 훑어보기, 검토, 비평 그런 말이죠. 후기.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고 나서 쓰는 말이에요. 독후감 내지는 서평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장황하죠? I am possible. 그죠? 예? 제목이 책 제목이. 나는 할수 있어요. 난 가능해요. 난닉 브라운 사람의 저자인데. 봅시다. 이런 건 던져주는 문제예요. 1번, 타이틀. 뭐냐? 타이틀. 네, 제목이죠. 네, 타이틀. 제목. 네, 라이터, 작가입니다. 닉 브라운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죠. 네, 저자 나와 있고요. 페이지. 페이지스. 350쪽이잖아요. 페이지. 쪽수. 네, 배센텐스. 명문. 이 책에서 이렇게 뭐좀 권장하고 싶은 아주 좋은 글귀라는 말이죠. 베스트 센텐스. 베스트 센텐스. 네, 그런 표현.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책값은 안 나왔어. 정가 15,000원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예, 그죠?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순서대로 착하게 나왔다. 착한 문제. 비교적 착하게 풀수 있었어요. 자, 15번이요. 대화에서 B가 숙제를 끝내지 못한 이유라고 착실히 본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에, B가 숙제를 끝내지 못한 이유. 못한 여기 아니고요. 이유가 뭐냐? 이유.
여러분 이유 why 왜 하면 because because 문장 찾아 막 스캔해서 아 because 있나요 because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왜냐하면 B가 숙제를 끝내지 못한 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I couldn't finish my homework. 나 숙제 끝낼 수가 없었어. 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답이란 부분입니다. 볼까요? My computer didn't work last night. 지금 work의 뜻을 모른다고 해도요. work의 기본 뜻은 일한다잖아요. 직역하세요. 왜냐하면, 내 컴퓨터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젯밤에. 말 되죠? 컴퓨터가 일안 했으니까 숙제 못한 거야. work에는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답은 3번. 이 답을 찍지 않으려고 해도요. 1, 2, 4번에 연관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because 이하에. 찾아보세요. 이 말, 이 문장 속에 숙제가 너무 많아서 감기에 걸려서 집에 손님이 갑자기 와 불어갖고 없잖아요. 컴퓨터 didn't work, 작동하지 않다. 이렇게요.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교적 많지 않은 짧은 단문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중간 문 정도 할까요? 이렇게 주제 찾기 문제도 앞에서 풀어봤듯이 첫 문장에 답이 나와요. 보십시오.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첫 문장 답이 탁 나와요. It's important to follow the safety rules when you go swimming 이런 표현이요. 이거 자 키워드 검색 키워드 It is to 가주어 진주어 It 가주어, to 이하 진주어. 이거 문법 공부하시면 좋은데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볼까요? It 해서 보세요. 네. 거시기. 네. 신라 백제 어딥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싸울 때 신라군들이 백제의 그 거시기를 그 암호를 해석 못해가지고 싸우면서 졌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우리말에 거시기하고 비슷합니다. 거시기. 네. 거시기. 거시기 해도 돼요. 네. 우리 어렸을 때 거시기란 말 많이 썼는데. 고양이 밑에잖아요, 남도잖아요. 거시기 하나로 다 되죠. 야, 거시기 했냐? 예, 거시기 아까 했어요. 다 돼요. 자, 이틀 거시기로 보자고요. 좀 애매하다고요? 예, 그것으로 하죠. 예. 그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좀, 네. 뭔데? 예. 그게 뭔데? 방금 네가 말했던 그게 뭔데? to follow, 따라가는 것. follow의 기본 뜻이 따르다잖아요. 예. 그것은 중요해. 해놓고 to 앞에서 그게 뭔데? 물어봐요, 스스로. 그게 뭔데? 따르는 거. 뭘 따러? Safety rule를 따르는 거. 언제? When you go swimming. 너가 수영하러 갈 때. 네가 수영하러 갈 때, safety rules를 to follow, 따르는 것이 중요해. It 그거 해석하면 되잖아요. 시험 당일날 It 속으로 해석할 거잖아요. 됩니다. 아무튼 핵심어는 중요하다. 뭐가? Safety rules를 follow, 따르는 게. 자, safety rules 따르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이 글은 네, safety rules를 따르, safety rules에 대해서, safety rules에 대해서, first, second, final, 이세 개로 글을 전개합니다. 이렇게 뒤에는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답은, 예, 1번. 수영 안전수칙. 딱 나왔죠. 수영. 그죠? safety rules. 안전수칙. 딱 나왔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요, 3번에 수영이란 말 하나 있지만, 홍보가 아니에요. 2번, 4번. 답도 안 돼. 택도 없는 거예요. 1번으로 끝. First, second, final 읽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본문 첫 번째 문장 가지고 해결됐습니다. 예,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말이죠. 글의 목적. 스케줄 봤더니요. 자, 이런 문제예요. 예, 짧은 지문에서는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Why don't you라는 표현. 늘 강조하지만, 중절검정고시에서 고절검정고시까지 Why don't you는 왜너안 했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너안 했니 그거 아니야. Why don't you는 청유, 권유, 제안하는 거야.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밑에 단어 있잖아요.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이런 표현이야.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뭐 하는 게 어때? 뒤에 나오는 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join our cooking class? 우리 요리 강습, 우리 요리 교실에 join 하는 게 어때? 아, 조인이 그 우리나라 우리 국어로 뭔지도 모르겠는데 조인하다는 말 쓰잖아요. 예. 손태지 보니까 뭐 수강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비유, 번역, 이게 유의적 해석 다 그런 거예요. 예, 동일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쿠킹 클래스, 요리 교실 이런 표현. 나머지는 없어요. 연결되는 말이. 답은 2번입니다. 권유한 거예요. Why don't you?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8번은요. 예, 이 문제 유형을 잘 보세요.
다음 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거 했었으니까 바로 뒤 이런 표현이죠. 밑줄 치시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맨 마지막 문장만 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문장 거기에 답이 있어요.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Here are some of my writings about Korean music. 여기서 이 문장 가지고요. 선택지 1, 2, 3, 4 중에요.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보세요. 우리 아는 단어. Korean music. 한국 음악. 이거 하나 있네. 딱 1번. 나머지는 없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정답은 1번이에요. 확인 사살? 예, 좋습니다. Here are. 여기에 있다. 뭐가? Some of my writings. 이거 모르고 칩시다. 이거. 나의. 글 쓰는 것들. 나의 글들입니다. 여기에 있다. 나의 글들이. About Korean music. 한국 음악에 관한 나의 글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1번. 여러분 꼭 단어 좀 해주세요. 예, 단어 해주세요. 정답만 보는 게 중절 검정고시고 정답만 찍어서는 안 되니까요. 혹시 만학도가 계시니까요. 예, 격려와 지지의 성원의 글을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제 우리 그 저와 비슷한 연배의 선생님들, 어르신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음이 급하시고 바쁘시니까. 요거 제가 이런 방법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공부하시다가 오신 우리 젊은 학생들은요, 정상적으로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하라고 배우 학생들 위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 위해서. I was born and grew up in Italy. 나는 태어났다가 아니고요. 그리고는 이탈리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I am interested in Korean music.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다. 저는 흥미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뭐에? 한국 음악에. I sometimes write about it on my blog. 나는 때때로 가끔은 씁니다. 글을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데? 한국 음악에 대해서. 어디다 쓰느냐? On my blog. 블로그에다 쓴다는 얘기죠. 블로그가 뭐냐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몇 가지 내가 글쓴 것들이 있는데요. 직역을 해보면, some of, blah, blah, blah는요. 이렇게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뭐뭐들 중에, 그래서 갑니다. 뭐뭐들 중에 몇 가지 이걸 명사로 처리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있다. 내가 쓴 글들 중에 몇 가지가 있다. 뭐에 대한 한국 음악에 관한. 됐죠? 예. 19번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19번 문제도 18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직후에 대화 직후에 A가 할 일을 했으니까 문장 맨 마지막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맨 마지막. Sure, I will. 물론이지. 나 할게. 이러면. 아이, 젠장. 이 뒤에 뭐가 딱 샤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왔어. 이런 경우에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거슬러 올라가야 돼. 뒤에서부터. Will you help us? No. 이거 반말 까는 겁니다. 여러분, 조동사 일로 물어보면 반말 까는 거예요. Can, no. 반말이야, 이거. 존댓말은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하는 겁니다. Will you help us? No. 도와줄래? 우리를? 너 우리 좀 도와줄래? 이런 표현. 돕다라는 표현, 나 도와줄게라는 표현. 돕다라는 표현이 선택지 1, 2, 3, 4번 중에, 일단 여기는 1번. 이거 가지고 답을 못 짓겠다고? 그러면 또 확인해야지.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야죠. We are cleaning the classroom, but it's a lot of work. 우리는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교실을. 그러나 그것은 이다. 많은 일, 부담되는 일, 힘든 일이야. 좀 도와줄래? 교실 청소 돕기. 땡! 아니죠. 딩동댕이죠. 예.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예. 20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어이, 오랜만에 2015년도부터 좀쭉 오다가 2018년도에 접속사 문제가.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고졸검정고시 따위를 좀 따라갔다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요. 유행은 돌고 돌듯이 시험 출제 유형도 돌고 돌아요. 그놈이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분이시긴 한데요. 문제 유형이. 접속사 문제가 2020년 1, 2회에 나왔나요? 미안합니다. 접속사 문제가 2020년도에 안 나왔나요? 1회 차에도 없고 2020년도 2회 차에도 접속사 문제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없습니다. 2018년도 1회에 지금 등장했고요. 2018년도 2회에는 접수사 문제가 또안 나왔어요. 이러니까 몰라요. 한 3년, 4년에 한 번쯤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방심하지 마시고 공부해 봅시다. 일단 나온 것만은 좀 합시다. 자, for example, 이거. 예를 들자면 필자의 주장 뒤에 나오는 말. However, 그러나예요. However, 앞과 뒤가 반대되는 말이고. Unfortunately, 세 번째, 불행하게도라는 말이에요.
네? On the other end, 다른 손 위에 그러면은 반면에 그러면 다른 손 위에 반면에 그러면요 반면에 이걸 보면은요 일단은 이제 문제의 관성을 봅시다. 제가 연하게 회색으로 해놓은 것은요 읽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빈칸이 있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왼쪽과 오른쪽의 문장들을 각각 살펴봐야만이 어떠한 연결사가 들어가는지 감이라도 잡지. 그죠? 근데 감은 잡았는데 사과 배추 대나무를 몰라. 이게 뭔 말이냐면 1, 2, 3, 4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접속사의 뜻을 모르면은 도로암이 답을. 예? 처음 나온 문제 유형이니까 접속사 네 개는 반드시 암기 닥치고 암기하자. 따라해 보세요. 닥암. 닥암. 닥치고 암기. 예. For example, however, unfortunately, on the other hand. 본문 살펴보죠. There are various festivals in the world. 그죠? There are, 있다. 있어. 뭐가? 아, 이거 몰라도 되죠? Various. 몰라도 되고. 있다. Festival. 페스티벌들이 있다. 어디에? 세계. 필자의 주장. 그쓴 사람이 자기 생각. 우리 몰랐다. 세계에 축제들이 있는지 잘 몰라. 근데 필자가 말했어요. 그 좋은 글들은 자기가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 문장에서 사례를 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글쓰기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There are various festivals in the world. 있다. 존재한다. 세상에는 축제들이 존재한다. 자, various는요. 다양한이란 뜻이에요. 다양한 축제가 존재한다. 자, 필자 주장이고. 자, 뒤에 봤더니요. There is a mud festival in Korea. 자, 한국에는 머드 축제. 그렇죠? 한국의 머드 축제. In Japan, 일본에는 snow festival. 눈 축제. 뭐야? 필자가 세계에는 다양한 축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자, 사례 1. 한국에는 머드 축제. 사례 2. 일본에는 눈 축제. 이게 뭐야? 예를 들자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정답은 1번.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 그죠? 하지만 단어는 쭉 공부해 주세요. 이러한 글들의 해설지는 시간이 되시면 수면용어로요. 수면용어로 음성과 해설지를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자, 21번이요. 밑줄친 말의 의도. 자, 이거는요. 앞뒤 다 읽어볼 필요도 없죠. 마지막 밑줄친 말이니까. 밑줄친 말만 보면 되죠. 밑줄친 말만. 예. I agree with you.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어 능력이에요? 아니, 이건 단어 능력이에요. Agree. 억울하다가 아니고요.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I agree with you. 난네 말에 동의해. 동의합니다. 예. 넘어가면 되죠. 예. 22번이요. 글의 내용 일치 여부 문제인데요. 일치하지 않는 거 했으니까 선택지 4개 중에 세 가지는 일치하는 거야. 선택지 먼저 읽어봐야 돼. 1번. 이거 뭐 천천히 가죠. 문제가 착하니까요. 1번. 나는 영어 문장부터 안 읽어요. 선택지부터 보면. 나는 가족과 함께 캠핑 갔다. 오, 캠핑 갔다 한번 볼까요?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캠핑 나왔고, my family 나니까 가족과 함께 캠핑 갔네요. 맞죠? 2번. 아버지가 텐트 설치했대. 아버지께서 텐트 설치했대. 본문 볼까요? My dad set up the tent. 여러분, set up이라는 말 요새 컴퓨터 앱 같은 거요. 설치하다라는 말이죠. set up. 세우다, 설치하다. set up a tent, set up the tent. 아버지가 설치했다. 맞다. 세 번째, 어머니는 비빔밥을 만드셨다. 어머니께서 비빔밥 만들었다. 그런 말 있나 볼까요? 세 번째 문장. My mom made a bibimbap for us. 우리 엄마는 만들었다. 비빔밥을 우리를 위해. 있는. 선택지 1, 2, 3번이 다 본문의 내용을 일치해. 그러니까 네 번째는 안 읽어봐도 돼요. 답 찍으셔도 돼. 예. 우리는 식사 후에 산책을 했다. 확인 안 해도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After dinner. 이 말까지는 맞아. 식사 후에. 저녁 식사라는 말인데. 저녁이란 말은 없지만. 아무튼 식사 후에 이 말은 맞아요. 우리도 맞아. 이쯤 되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함정에다 탁 팔았잖아요. 함정. 떡밥을 덥석 물면 안 돼. 산책을 했단 말이죠? 아니, we sat around the fire. 우리는 불, 갑자기 뭐 산불 그런 거 아니죠? 건물에 빌딩이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모닥불 정도요. 예. 우리는 불가에 덩그러니 앉았다. 불쥐에 앉았다. 캠핑 가서 모닥불이지, 그렇지? 산불이겠어요? 그리고는 I played the guitar. 기타를 친 거예요. 캠핑을 많이 댕겨봐서 아는데, 캠핑 갈때 기타 들고 가면 정말 힘듭니다. 예,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예, 단어 정리 꼭 해주시고요. 예. 23번이요.
환경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은 거 했으니까요. 또 이런 거 아는 거요, 이런 거. 선택지를 보시면 뭐 세 개는 나온 거고 하나만 아닌 거야. 선택지 다 봐야 돼. 1번 재활용, 물자력, 대중교통 이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있는데 문제가 착하다고 그랬어요.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지. 이 순서대로. 단 높아지면서 have to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 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뭐에 한 단어냐? 조동사 must를 대용해서 쓰는 한 단어입니다. 자, must. 두 글자로 have to. 주어가 he나 she일 때는 has to. 저 뭐뭐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곳에서는요. 이거 다 필요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필요 없어. 핵심은 여기 있네. recycle, save water, reduce food waste. 여기서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를 모르면. 근데 다 몰라도 내 대중교통이라는 말 있죠. 예를 들어서 by bus라든가 뭐 by taxi 또는 by train 또는 뭐 transportation 이런 단어를 알고 있다 내가. 뭐 치킨이 도대해 가지고. 그럼 그런 단어 안 보였다 그러면 이게 찍을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단어 하나 알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23번은 의외로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진짜로. 예. 자, recycle 재활용하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 save water 물을 절약하다. 예. save 저축하다, 절약하다, 아끼다. 맞습니다. 예, 대중교통 없고요. 그다음에 예, reduce food waste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reduce 줄이다. reduce.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예. 정답은 3번.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없습니다. 아시죠? 예. 24번 보겠습니다. 민수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뭐라고요? 내용 일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 개는 일치하고 하나만 일치하지 않아요. 선택지 중에 예,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그랬어요. 적중률 몇 프로요? 75%예요. 이 문제의 적중률은. 예. 봅시다. 1번. 문제부터 읽는 거 아니에요. 지문부터 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읽는, 먼저 읽는 거예요. 1번. 안경을 쓰고 있다. 자, 민수입니다. 민수. 예. I would like to tell about my best friend, 민수. 자, 민수가 나왔어요. 예, he, 민수. 여기도 he, 민수예요. 무조건 민수 한 명밖에 없어요. 같이 민수가 나와야 되는데, 장수가 나오고, 그러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 내면 나쁘다니까. 예, 착하신 분만 문제를 내세요. 자, 먼저. 다 이게 민수예요. He wears glasses. 그럼 유리 두 개입니까? 아니요. 유리잔도 아니고요. glasses는 안경입니다. 그는 wear, 입고 있다? 아니, 걸치고 있다. 쓰고 있다죠. 그는 쓰고 있다. 안경을. 네, 1번 맞습니다. 자, 2번. 남동생이 한 명 있다. 봅시다. He is the tallest in our class. 오, 생뚱맞게 동생 여보 안 나와서 이게 틀리다? 아니,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봅시다. He has one younger sister. 직역해보면 그는 가지고 있다. 한 명의 더 어린 비교급이죠? 여동생을. 여러분, 더 어린 여동생을 뭐라고, 더 어린 여자 형제를 뭐라고 그래? 여동생이라고 하잖아. 더 어린 여자 형제를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여동생이 있지, 남동생이 한 명 있는 게 아니야. 얘가 틀린 거야, 얘가. 이런 정도밖에 안 꼬우지. 민수 외에, 민수 말고 창수를 등장시키거나 철수를 등장시키고 그러지는 않는다. 아직 불안하니까요. 예, 틀렸지만 확인해 봐야지. 민수는 별 보기를 좋아하나요? He likes looking at the stars in the sky. 스타라네. 그는 좋아한다. 뭐 하는 것을? 별들을 보는 것을. 하늘에서. 넌, 그죠? 선생님, 문장 다 끝났는데, 얘 어딨어요? 얘 어딨대? 예. 민수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어딨어? 아까 중간에 툭 스킵했잖아요. He is the tallest in our class. 최상급. 그는 우리 반에서 키가 뒤따 크다. 가장. 정답은 2번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자, 25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25번. 이게 새로 등장. 아,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찾기 문제 스타일을 지금 과감하게 깨뜨려버린. 야, 이거 출제위원들 고민 많이 하셨죠. 예, 고민 많이 하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주제찾기 이 문제 이런 유형은 반드시 천문장에 해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고졸검정고시에서도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나열식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나열식. 그러면 이제까지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천문장에 주제가 있다라고 했던 건 어떤 형태냐?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문장의 그 문단에 패러그래프 단락에 첫 부분에 있는 주제가 거기 있는 것을 주관식이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꼬리 부분에 있는 걸 미관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런 식이 아니고요. 나열식. 나열해놓은 거야. 볼래요? 자, 볼래요? 첫 문장 가지고 해결한대. 이 글의 주제가요. Dr. Smith was born in 1880 in Germany.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나라. 이게 독일인지 德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젊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880년도에 닥터 스미스가 태어났다. 이게 글의 주제일까요? 그러면 닥터 스미스의 탄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탄생이란 말이 없잖아요. 자, 왜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닥터 스미스라는 말을 한 명의 인물을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는 대명사로 히히히를 썼잖아. 무조건 히한 명이지. 닥터 스미스 나왔다. 갑자기 미세스 스미스가 나오진 않는다. 그러니 일단 이 글은 닥터 스미스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것인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닥터 스미스의 가족이냐, 닥터 스미스의 일생이냐는 일단 봅시다. 첫 번째 팩트. 이 사람은 1880년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하나. 팩트 1. 팩트 2. He became a doctor in 1913. 그는 되었다. 의사가. 1913년대. Fact 2. Fact check. 두 번째. And went to Africa. 아프리카에 갔어요. 뭐 하러 갔을까? To take care of many poor African people. 저 불쌍한 거. 불쌍한. 많은 불쌍한 아프리카인들을 take care of 하기 위해서. take care of 뭔지 몰라도 되죠? 아무튼 그런 일을 하러 간 거예요. Fact 세 번째. 네 번째. He spent most of his life helping them until he died in 1916.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뭐 헬핑 도왔대요, 그죠? 예, 그리고 1920년에 죽었대요.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서 죽었대. 시작해서 뭐 종착역까지, the end까지. 이걸 뭐라고? 일생이라고 하지. 닥터 스미스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수 있는. 아주 근래에 보기 드물게 등장했던 나열식, 나열, 글에, 글이 나열식으로 진행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2018년 이래 중졸검정고시 문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역시 우리가 지금 반성이 돌아봐야 될게 뭐냐면 최소한의 등장한 기출문제의 어휘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또 특히 비교급과 최상급을 공부하기 위해서 장황한 문법서를 들고 공부하기보다는 이미 출제되어 있는 기출문제의 형용사 부사, 형용사죠,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반드시 공부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 만납니다. 열공!